도시 농부들의 애정이 담긴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넘치는 아기자기한 텃밭은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기능성 텃밭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오늘 천연 항생제가 자랄 수 있는 기능성 텃밭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심는 식물은 초보자도 키우기 쉽고 생명력도 강한 허브 식물입니다. 한번 심어 넣으면 평생 수확할 수 있고 이거 몇 포기만 있으면 고급 레스토랑 요리가 부럽지 않은 멋을 부릴 수 있는 효능도 좋고 하늘하늘거리는 모습이 아주 이쁜 식물입니다. 오늘 심어줄 식물은 배수가 잘 되고 유기물이 많이 들어있는 토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햇살이 잘 되는 곳에 심어주어야 더 잘 자라기 때문에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맨 밑에는 배수를 위해서 마사토를 20cm쯤 기본 땅 위에 부어 놓았고요. 그 위에 잘 부숙된 퇴비와 유박을 살짝 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텃밭에 있는 미생물과 유기물이 많이 함유된 흙을 파와서 맨 위에 뿌려주었고요. 모든 재료를 잘 섞어줍니다. 오늘 심을 천연 항생제 허브의 모습입니다. 많이 보던 식물 같아 보이죠? 부추처럼 보이기도 하고 가랑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차이브입니다. 한 포기가 이렇게 많이 번식이 되고 잎과 줄기는 가랑파처럼 연하답니다. 맛과 향은 양파를 썰었을 때 나는 향과 톡 쏘는 맛이 있어서 식욕을 살려주는 맛도 좋은 기능성 허브랍니다. 지금은 연한 보라색 꽃봉오리가 맺혀있는 모습입니다. 잎을 잘라보면 속은 파처럼 텅 비어있고요. 잎에서도 양파향이 풍겨옵니다. 차이브 키가 꽤 커 보이죠?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자라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화단에서 자라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분에서도 아주 잘 자란답니다. 화분에서 꽃이 활짝 핀 모습입니다. 꽃이 너무 예쁘죠? 씨앗으로 파종한 지 1년 만에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이브는 씨앗으로도 번식이 가능하고요. 뿌리를 뽑아서 포기 나누기를 해서 키우기도 합니다. 오늘 이걸 뽑아서 새로 만든 천연 항생제 텃밭으로 옮겨 보려고 합니다. 화분에서 키우는 식물들은 물을 제때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차이브를 화분에 심어 넣고 퇴비도 주지 않고 물도 규칙적으로 공급해 주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더 강해졌는지 뿌리가 뽑아지지를 않네요. 다른 식물들을 이렇게 관리하면 모두 죽었을 텐데요. 차이브는 이렇게 방치해도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뿌리 좀 보세요. 우와, 정말 대단한 생명력입니다. 차이브는 성장력도 좋아서 봄에 파종하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식물입니다. 포기 나누기 할 때에는 이렇게 하나씩 떼어서 옮겨 심으면 됩니다. 차이브는 잎, 줄기, 뿌리, 꽃까지 모두 먹을 수 있는 식용 가능한 천연 항생제 허브입니다. 뽑아낸 차이브를 가지고 살기 좋은 친환경 텃밭으로 다시 왔습니다. 긴 뿌리들을 10cm 정도만 남겨두고 모두 잘라내고 심어주려고 합니다. 옮겨 심을 때 뿌리를 정리하고 심어주면 새 뿌리가 다시 나와서 더 잘 자랍니다. 차이브 뿌리를 심을 때에는 이렇게 고를 파고 가지런히 놓아준 다음 뿌리가 덮일 만큼 흙으로 살짝 묻어주면 됩니다. 차이브는 이렇게 심어놓고 자라는 대로 부추처럼 계속 베어먹으면 되고요. 꽃대가 올라오면 질겨지기 때문에 꽃대를 잘라주면 잎과 줄기를 부드럽게 계속 먹을 수가 있습니다. 꽃을 드시려면 꽃이 반쯤 개화했을 때 수확해서 샐러드 요리에 곁들여서 드시면 좋답니다. 차이브 잎과 줄기는 고기 요리, 생선 요리, 파를 사용하는 요리에 모두 사용하시면 됩니다. 차이브는 조금 생소한 허브일 것 같은데요. 효능도 약간만 소개해 드려 볼게요. 차이브는 비타민C와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빈혈 예방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와 혈압에도 효과가 좋고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이브에는 눈에 좋은 루테인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안구 건조증과 시력을 보호해주는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천연 항생제 식물을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식물은 중년을 위한 천연 항생제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살균 작용과 염증을 꼼짝 못하게 하는 천연 항생제라고 합니다. 요즘은 테마를 정해놓고
텃밭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많습니다. 항암 텃밭, 당뇨 텃밭, 바베큐 텃밭, 고혈압을 낮게 하는 텃밭, 향기 나는 텃밭들, 이렇게 건강을 위한 텃밭들을 재밌게 가꾸고 있는데요. 키우는 재미와 수확해서 한 입만 먹어도 아픈 곳이 바로 치유될 것 같지요. 이번에 심을 식물도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수분도 좋아하고 햇볕이 많이 드는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텃밭 입구에 심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섭취하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한 번이라도 더 먹을 수가 있어서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식물들인데요. 아유, 너무 예쁘지요? 며칠 동안 비 소식이 있어서 새로운 꽃들을 구입하러 갔다가 이 꽃을 보고 반해서 몇 가지 골라봤는데요. 보고 또 보아도 너무 이쁘네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쁜 꽃들이 식용으로도 가능하고요. 효능까지 좋다고 하네요. 이 꽃을 구입할 때에는 제가 화단에 심어놓고 일하면서 힐링하려고 구입했는데요. 효능이 너무 좋아서 소개해드리고 있답니다. 꽃 구경 잠깐 해보시고요. 재배하는 법과 먹는 법, 효능까지 모두 소개해드릴게요. 키우기도 쉬우니까요. 꼭 한번 심어보세요. 이 식물의 이름은 한련화입니다. 한련화는 꽃과 잎, 열매와 씨앗을 모두 약용으로 사용하는데요. 비타민C와 철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액정화 작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림 같은 꽃, 한련화의 효능도 잠깐 소개해드려 볼게요. 한련화는 호흡기 질환에 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식, 기침,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 치료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련화에는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알칼로이드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소염작용, 항산화 효과와 우리 몸에 세포 손상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기침 가래 천식에 진정작용을 해주고 가래를 녹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련화는 꽃과 잎 모두 한편의 그림을 보는 듯한 아름다운 꽃입니다. 꽃잎은 작은 연잎과 비슷하고요. 꽃의 색감과 모양이 오묘한 화려함으로 자꾸 들여다보고 싶은 꽃이랍니다. 이렇게 이쁜 한련화를 번식하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한련화는 따뜻한 온도를 좋아하는 식물이라서 노지 월동은 안 되고요. 꽃을 계속 보려면 늦가을에는 화분에 옮겨서 실내에서 키우다가 다시 5월 초에 옮겨 심어주면 바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련화가 꽃을 피우는 시기는 6월과 7월이라고 하는데요. 재배하는 환경에 따라서 꽃이 피는 시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꽃을 오래 피우게 하려면 꽃이 지고 난 후에는 시드른 꽃잎을 바로 제거해주면 계속 꽃을 볼 수 있답니다. 한련화는 씨앗으로도 번식이 가능한데요. 씨앗이 완전히 여물면 말려 두었다가 3월에 파종하면 기능성 한련화를 평생 감상하면서 치료제로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한련화는 삽목으로도 번식이 가능합니다. 한련화 삽목은 마디 사이를 잘라줍니다. 아래쪽 잎들은 모두 따내고 위쪽에 잎 두 개 정도만 남겨둡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여린 줄기를 삽목할 때에는 잘려진 면이 더 이상 상처 입지 않도록 젓가락이나 나무 막대기로 배양토에 구멍을 낸 다음 삽수를 꽂아주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한련화는 삽목 성공률도 높아서 배수가 잘 되는 마사토에 꽂아놓고 수분 관리만 잘해주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천연항생제 식물 두 가지를 심고 키우면서 요리에 사용하고 차로 마실 수 있는 한련화와 차이브를 심어보았습니다. 이쁜 꽃도 감상하면서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식용 식물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건강한 여가생활 텃밭 가꾸기 열풍이 도시의 직장인들까지 내가 좋아하는 식물 키우기 매력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식물들은 내가 주는 정성과 사랑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키우는 재미와 수확하는 재미,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로 건강까지 얻을 수 있어서 작은 텃밭에 애정의 손길로 작고 여린 식물들을 어루만지면서 힐링을 합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채소밭 옆에 식용꽃을 심어서 채소 샐러드에 이쁘게 장식도 해보시면 색다른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답니다. 색깔 있는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면 몸속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이쁜 요리와 이쁜 꽃은 보고만 있어도 기분까지 산뜻해집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에 향긋한 꽃내음이 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산골여행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응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꽃향기 나는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